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원자 명단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결과를 표시할 A1셀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사원 관리 파일을 가져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 테이블에서 지원자 명단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접수 번호 더블 클릭, 성명 더블 클릭, 그다음 주민번호 더블 클릭, 그다음 희망 연봉 선택하고 더블 클릭, 지원 부서 선택하고 더블 클릭, 희망 근무지를 선택합니다. 접수 번호, 성명, 주민번호, 희망 연봉, 지원 부서, 희망 근무지입니다. 그래서 쿼리에 포함된 열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을 지정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희망 근무지가 서울이 아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 근무지 선택하시고요. 같지 않다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서울을 입력합니다. 서울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이 희망 근무지가 서울이 아니고니까 같지 않다 서울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주민번호를 선택하신 다음에 7로 시작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선택한 다음에 제할 시작값을 선택하시고요. 7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내림차순, 다음 두 번째, 성명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합니다. 희망 근무지 내림차순, 성명 선택하고 내림차순, 다음을 누르시고요.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저희는 표 형태로 A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시트명을 사원 관리를 선택하시고요. 직급이 과장인 직급을 선택하시고요. 직급과 과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Ctrl C. 조건을 입력할 위치가 A30셀입니다. 그래서 A30셀 선택하시고 Ctrl V 하시고요. 두 번째, 연봉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Ctrl C. 직급 옆에다가 두 번을 Ctrl V, Ctrl V 합니다. 그 다음, 연봉 바로 아래쪽에다가요. 2천만 원 이상이란 조건을 주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2천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다시 2,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작거나 같다 2,500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직급이 과장인 면서 연봉이 2,000 이상 2,500 이하라는 조건을 작성했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성명과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연봉과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우리는 A35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라고 컨트롤 V 해서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해 놓습니다. 안쪽에 데이터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F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직급부터 연봉까지 선택합니다. A30부터 C31까지 선택하시면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 위치는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해 놨던 A35부터 C35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고급 필터 이용해서 다른 위치에 추출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세 번째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F28까지 선택하셔서 이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부서가 기획팀이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면서라고 한다면 a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qual and 가로 여시고요. 직급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C4를 선택하고 직급이 부서가 기획팀이죠. 부서부터 선택하겠습니다. 부서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B4를 선택하되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를 한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하시고요. 다시 F4를 누르시면 $B4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 값이 기획팀이면서 같습니까? 기획팀이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근무기간이 20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이열과 투데이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근무기간을 구하는 방법은 올해 연도에서 입사 일자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럼 올해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열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YEAR 입력하시고요. 오늘 날짜가 들어간 함수, today 함수를 입력합니다. today 함수는 안쪽에 함수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오늘 날짜에서 이열 함수 가로 닫으시면 연도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빼기. 이제 입사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해야 됩니다. 다시 이열 함수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F4셀을 선택합니다. 절대 참조가 되어 있죠? 기능키 키보드 F4키를 한번 누르면 행을 고정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입사일자가 20을 초과한다는 조건을 먼저 작성하셔야겠네요. 크다 2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기획팀이면서 근무기간이 20을 초과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서식을 누르신 다음에 우리는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임꼴에 그 다음 글꼴 색을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표준색에서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와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B3부터 E5 영역에 대해서 분류별로 1위, 2위, 3위에 해당한 판매 부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1등, 2등, 3등에 해당한 분류별로 판매 부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지와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large 라지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array라는 곳에다가는 실제 값을 찾아올 수 있는 범위를 넣어주시는데 조건이 있죠. 분류가 문학에 해당한 데이터 또는 교육에 해당한 데이터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판매 부수의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if 함수가 필요하고요. if 가로 열시고요. 분류의 데이터 C10부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C30까지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B2셀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네, B2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옆으로 복사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아래로 복사할 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B3, B4로 바뀌니까 이행에 있습니다 라고 현재 데이터 문학, 교육, 경영, 자기개발은 이행에 있습니다 라고 이만을 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F4 누르시면 절대참조, 다시 한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판매부수에서 해당된 분류의 데이터에 판매부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판매부수의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는데 F4 눌러서 절대참조합니다. 여기까지 if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 쉼표. 분류에 해당한 판매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 데이터가 1등입니까? 2등입니까? 라고 1, 2, 3에 해당한 값이 들어있는 A3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 복사하게 되면 A3 대신에 B3으로 바뀌겠죠. 저희는 A3, A4, A5를 비교할 겁니다. F4키를 누르시면 절대참조, 다시 누르면 행을 고정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F4키를 누르시면 $A3으로 바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Ctrl Shift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옆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산 작업 1번 시트에서요. B34에다가 표 2에서 판매 부수가 가장 많은 책의 도서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B3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 그 다음 도서명이 필요합니다.
도서명 A10부터 A30까지 선택을 하되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라서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쉼표.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가 필요합니다. 매치 바로 열고요.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의 위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부스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하겠죠. 쉼표. 다시 한번 가장 큰 값이 어디에 있는지 20부터 230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 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0이라고 넣으시고요. 가로 닫고요. 그럼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셨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인덱스 첫 번째 범위에서 A10부터 그 다음에 A30까지만 넣었다면 열의 위치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는 범위를 좀 많이 지정했다. A10부터 E30까지 전체 데이터를 선택했다면 전체 데이터에서 첫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시크릿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제가 아까 배열에서 인덱스에서 A10부터 A30까지 선택했는데 만약에요. A10부터 이렇게 E30까지 선택을 했다면 마지막에 가서요. 쉼표하고 범위 정한 범위 안에 인덱스 함수 범위 안에 첫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1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앞에 거나 지금 거나 다 결과는 동일하고요. 둘다 맞습니다.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의 베스트셀러의 도서명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작업. 두 번째 작업을 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계산 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오른쪽에 가시면 표 4가 있습니다. 업체명에 해당한 총 수출액을 표시하는 거고요. sum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커서를 I1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sum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엽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업체명의 데이터가 있는 H3부터 H12까지 선택하되 F4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업체명과 같습니까? 가로 닫고요. 곱하기. 매출액의 총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매출액의 데이터. J3부터 J12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완성하시고 아래쪽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계산 작업은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는 문제 4번에서요. 표 5에 있는 영역에서 서울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주행거리가 가장 짧은 도착지까지 통행료를 구해서 D35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D35셀 클릭하시고 가장 작은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VLOOKUP 입력하시고요. 작은 값, 민 함수 입력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의 통행료입니다. 가장 거리가 짧은, 주행거리가 짧은 C4부터 C32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요.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가지고 VLOOKUP 함수는 조금 전에 민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한 데이터가 첫 번째 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VLOOKUP 첫 번째 차지 값은 구했고요. 두 번째 범위를 지정하실 때 주의할 거는 주행 거리가 첫 번째 열이 될수 있도록 여기 A가 첫 번째가 아니라 C부터 시작해서 통행료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이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절대 참조가 필요하지만 복사할 게 아니라면 그냥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의 통행료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업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합격
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필기시험, 그 다음에 개별 면접인가요? 개별 면접, 그리고 집단 면접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 다음, 필기시험과 개별 면접, 집단 면접을 인수로 받아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되돌려줌. 합격 여부는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가 모두 80 이상이 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면접 점수는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요, 면접 점수부터 구해 본다면 두 개의 점수를 더해 가지고 개별 면접 더하기 집단 면접을 더해 가지고 나누기 이한 값이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if 만약에요, 필기 시험이 크거나 같다, 80보다 크거나 같고, and 면접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보다 크거나 같다면, 대 FN 합격은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 합격은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에 대해서 and if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J4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합격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필기시험,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각각의 점수를 가지고 합격 여부를 구해서 합격, 불합격이라고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과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피벗 탭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시하는데요. 데이터 영역의 위치가 A5셀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에서도요, A5셀부터 나타내시오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사원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 관리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매출 집계표를 더블 클릭하셔서요, 가져올 데이터는 일자 더블 클릭, 지점 더블 클릭, 품목 더블 클릭, 개수 더블 클릭, 매출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일자, 지점, 품목, 개수, 그 다음 매출을 가져오시고요.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필터에서 특별한 문제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A5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지점을 선택하셔가지고요,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일자를 선택하셔서 행 네이블에 갖다 놓으시고요. 품목을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일자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 값에다가는 개수, 그 다음에, 매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먼저 한번 선택하시고요. 값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합계 개수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매출을 선택하셔서 값에 갖다 놓으시면 합계 매출이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배치를 다 하셨다면 행 네이블 대신에 필드 명이 표시가 될수 있도록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일자에서요. 그룹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기본 월이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7월, 8월에 해당한 데이터를 그룹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열에 표시되는 각 합계의 셀 서식은 쉼표 스타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의 화면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합계 개수, 합계 매출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옆에 품목 옆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값에 있는 값을, 열 네이블에 있는 값을 행 네이블로 드래그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각 합계에 대해서는 쉼표 스타일로 지정하겠습니다라고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표시가 된 도구를 미니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미니 도구 모음에서 심표 스타일 한번 클릭하시면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요.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커서를 G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포인트는 등급이 그린이면 300, 그 다음에 실버이면 500, 나머지는 1000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f 만약에 그 다음 등급이 B4에 있는 데이터가 그 다음 같습니까? 그린과 같습니까?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시고요. 그린이라면 300, 다음 심표, if 만약에 등급이 실버라면 저희는 500, 그렇지 않으면 1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가 두 번 열려 있으니까 두 번 닫아주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식을 다 복사하셨다면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이 있고요. 직사각형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위치를 D1부터 D2 영역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을 선택하시고 가운데 맞춤부터 먼저 지정하신다면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글꼴 크기가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12포인트에 맞춰주시고요.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연결하실 매크로는 포인트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값을 지워보시고요. 조금 전에 연결해 놓으셨던 도형을 클릭하시면 포인트 값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데이터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인터넷 이용자 수, 인터넷 이용률, 가입자 수가 차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빨간색 계열, 붉은색 계열 인터넷 이용률은 값이 작아서 화면에서 표시가 잘 안 되는데요. 문제 봤더니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계열은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클릭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현재 선택 영역 가셔가지고요. 인터넷 이용률을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선택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꺾은 선형에서 다시 한번 보조축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 한번 누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조축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보조축에 대한 눈금을 수정하기 위해서 보조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최소값을 66으로 수정하시고요. 최대값을 80으로 수정하신 다음에 주 단위에서 2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값들을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로 입력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네, 다음 세 번째 차트와 각 축의 제목과 텍스트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트의 제목을 먼저 입력하기 위해서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위에다가 인터넷 통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과 오른쪽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에다가 값을 인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른쪽에 이용률 축 제목에 가셔서 보조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에다가 이용률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을 입력하셨다면, 아래쪽에 연도도 입력되어 있네요. 다시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 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에다가 연도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범례를 현재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표시하기 위해서 범례 가셔서 위쪽에 범례 표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범례 테두리색을 지정하기 위해서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에 테두리색에서 실선 선택하시고요. 검정색으로 바꾸신 다음 닫기를 누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하셔서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닫기 누릅니다.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의 글꼴 크기를 10포인트를 선택하십니다. 네, 그래서 다섯 개의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입력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디자인 모드를 선택하시고, 매출 입력 버튼을 선택한 다음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매출 입력을 보여주세요라고 .show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매출 입력을 선택하신 다음 코드 보기 갑니다.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LST 품목에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H5부터 K14까지 연결하겠습니다. H, I, J, K 4개 열이네요. 그래서 LST 품목은 컬럼 카운트 연결한 행의 개수가 H, I, J, K에서 4개입니다라고 이퀄 4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폼 초기화 작업까지 하셨고요. 두 번째 개체에서 수량 우리 개체에서 수량을 SPN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스핀 버튼을 누르면 증감된 숫자가 수량 TXT 판매 수량이 표시되도록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핀의 수량의 값에 변화가 있을 때 TXT 판매 수량의 값은 스핀 SPN 수량의 값으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value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현재 폼을 한번 현재 작업하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닫아보고요. 디자인 모드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해제하고요. 매출 입력 버튼 누르면 현재 화면에 이렇게 목록이 표시가 4개의 열의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조금 다른 건 위쪽에 상품 코드 구분 상품명 단가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고 나서요. 스핀 누를 때마다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게 증감하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등록을 클릭하면 이제 엑셀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데 기준셀을 우리가 B5셀로 잡으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현재 몇 가지 하면 3개겠죠? 3이라는 값이 구해질 겁니다. 우리는 8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가 4개 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줄바꿈할 데이터 플러스 1을 해서 결론적으로 더하기 5를 하면 여기다가 더하기 5를 하면 8번째 데이터가 입력이 될 겁니다. 상품 코드는 사용자가 선택한 값, 여기서 선택한 값의 상품 코드를 가지고요. 문제 봤더니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오른쪽 데이터표에서 찾아다가 상품 코드 구분 상품명 단가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상품 코드 구분 상품명 가져올 거고요. 수량은 직접 입력한 이 값을 입력하실 거고요.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내가 첫 번째 상품 코드를 선택하면요. 상품 코드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상품 코드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 위치를 봤더니 상품 코드 위치는 몇 번째 행에 있냐면 다섯 번째 행에 있습니다. 플러스 5를 하면 똑같이 내가 선택한 상품 코드, 구분, 상품명, 단가에 대한 데이터 위치의 값을 찾아갈 거고요. F013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따라서 1이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요.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여섯 번째 행에 있는 값의 위치로 데이터가 찾아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F013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올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거는 플러스 5라는 작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상품 코드가 H열에 있습니다. 1, 2, 3, 4, 5, 6, 7, 8입니다. 여덟 번째 열에서 상품 코드고, 아홉 번째가 구분이고, 열 번째가 상품명이고, 열한 번째가 단가입니다. 이제는 가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데이터가 입력할 행의 개수는 i라고 입력하고요. 레인지 기준셀을 B5셀로 선택합니다.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합니다. 그 다음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위쪽에 4개와 새롭게 줄바꿈할 일행을 더해서 플러스 5를 하시고요. 이제 목록에서 선택한 행의 위치를 구하기에서 iRow라는 변수는 LST 품목에서 첫 번째 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의해서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 첫 번째 선택한 값의 행은 다섯 번째 있습니다라고 5라고 더했습니다. 이제 엑셀에다가 실제적인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sales i, 2, B열에다가는요, sales i, row, 여덟 번째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C, 세 번째 있는 C는 아홉 번째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에 있는 데이터는 열 번째 있는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있는 데이터는, 다섯 번째는 수량입니다. 수량은 직접 입력을 받죠. T, XT, 판매 수량, 스핀에서 선택한 값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판매 수량의 값을 가져다가 표시할 거고요.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요, Sales I, 열한 번째 있는 단가 곱하기 바로 위에서 표시해 놨던 수량을 곱해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매출 입력에 가서요. 시금치 선택하고 하나, 둘 선택, 수량 선택하고 등록하면 시금치 해당한 상품 코드, 그 다음에 구분, 상품명, 수량, 금액까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